자, 반갑습니다. BJ 불신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거는 군수기인지 뭐냐 기지조 군수기지 탄작 후 포병사관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번 영상은 군수기지 포병사관을 안 잡았죠? 근데 오늘은 군수기지 포병사관을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탄작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다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다만 위치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영상 확인하시고 쉽게 탄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일단 은신으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를 넘어가 철책을 넘어가면은 은신이 풀리죠?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자 망토를 써가지고 첫 번째 상자를 까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상자 뒤쪽으로 와서 상자를 까주도록 할게요. 자 포탄 3개를 하나하나 굴려주시고요. 어이구 굴려버렸다. 자 그다음 은신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상자 까도록 할게요. 자 여기까지 이렇게 상자를 까고 이제 안에 들어갈 건데 자, 은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학살점 먼저 켜주시고 0미터를 맞출 거예요. 여기까지 켜주시고 0미터를 맞추시고 버프를 키신 후에 맹발로 조금씩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 낙후 뒤로 확실하게 밀어줍니다. 그리고 만약에 스턴기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가지고 구석에서 연막탄 한번 뿌려주시고 다시 뒤쪽으로 오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포병 잡고 은신 활성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게 되면은 군수기지 탄작은 마무리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